특별히 오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두 절을 가지고 승리의 비결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아프리카에 태어나든지 미국에 태어나든지 세계 어느 곳에 태어나든지 좁은 한국 땅이라도 어느 지역 어느 가문에서 태어나도 딱 태어나면 제 많은 땅을 밟아야 합니다. 제 많은 땅을 밟는 순간에 좋든지 싫든지 나를 기다리고 있는 마귀는 어쩔 수 없이 만납니다. 그 마귀와 싸우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마귀를 싸워 이기면 승리하는데 그 마귀에 끌려다니다 보면은 제 사슬에 매여서 먹고 마시다가 보면 언젠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인생길입니다. 수없이 만나는 절박한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희망이 있겠으며 누구를 만나야 새로운 삶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심히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오늘도 내가 어디를 가야 참된 평안이 있을 것이며 오늘 누구를 만나야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아침에 일어나 움직일 때도 마음에 심려된 마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시인은 그런 절박한 어둠을 바라보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에게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지 간절히 찾는 몸부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몸부림의 찾음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같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물질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디에 기댈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을 찾아가야 하고 무엇이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이 있다고 하면 거기서 길을 쓰고 찾아가야 할 것인데 여기에 시인은 도움을 찾는 상황에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에게는 성경에 계속 보는 동안에 산이라고 하는 단어는 불변성과 영원성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 불변성과 영원성을 상징하는 산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룩한 산 시온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인이 산을 향하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부르짖는 것은 시온산 여호와 하나님이여 도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과 같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본다면 시인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지 묻고 있는 것은 문자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산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의 보호자이며 도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본문의 시인이 바라는 도움은 세상적인 만족을 채워달라는 것이 아니라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실제적인 신령한 역사의 흐름에 자신을 사용해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역사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곳에 나를 집어넣고 써달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가는 동안에는 모세가 한 것이 아니지요.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모세가 열 가지 재앙을 내리고 모세가 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모세라는 임을 들고 쓴 것입니다. 쓴 사용한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힘든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 혼자 하겠다고 막 애쓰고 몸부림치고 치고 있습니다.
그때 아빠가 바로 오면서 굉장히 마음속이 상해요. 아니 내가 누구냐, 내가 네 아빠 아니냐. 아빠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줄 것인데 아빠가 있어도 본체 만지고 자기가 하려고 애쓰는 아이를 볼 때 불쌍하기보다는 애처리기보다는 화가 날 화가. 그러나 아주 지혜로운 아이는 하다가 힘들어 안 될 때는 아빠 라고 부르게 되지요. 그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이 세상에 원수 마귀 위협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그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권세 있는 자를 의지하는 것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세상의 힘이나 권력이나 재력이 권세라고 한다면, 승리의 도구라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 허망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절대 믿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도 목표를 세워놓고 열심히 달려 못 먹고 덜 먹고 덜 입고 덜 쓰고 알뜰살뜰 모아 아파트 평수를 넓혔다고 그 넓힌 자리에서 행복만 찾아옵니까? 얼마만큼 돈을 벌겠다고 너무 어려운 가운데도 아끼고 아껴 어떤 돈을 만들었으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참된 승리를 갖다 줍니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도 열심히 달려와 잡아보니 이것은 결국 절망과 슬픔과 허무만 있는 거예요. 그러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6편 3-4절에 보면은 시작. 방맥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은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동무가 소멸하리로다. 시인은 사람들이 있는 땅을 보지 아니하고 죄 많은 죄인이 밟고 있으며 사탄마귀 울거리는 땅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높은 산 시온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시인처럼 눈을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깊은 골짜기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시험산을 향하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다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인의 간절한 외침의 소리가 우리 귀에도 들려져야 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응답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나의 기도를 꼭 들어주시어 이 세상의 삶에 승리하게 하소서. 어쩌면 자식이 말 안 듣고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내절 마음으로 부러지더면 다 잊어버리고 너는 내 피를 받은 자식이라 도와주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부모의 심령인 줄 믿습니다. 다 내려놓고 이번은 내가 승리 사인을 받아야지 욕심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어떤 위기의 순간을 만나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시작. 성도는 어떤 위기의 순간을 만나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만이 세상의 모진 비바람을 몰아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성령의 그늘에 보호해 줄 것입니다. 상목교의 성도들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피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인생의 도움을 다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인은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어디에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묻고 있겠습니까? 그 많은 주위 보면 사물들이 많아요. 어디 가서 외치고 싶은 곳이 한두 곳이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시온산을 향하여 도움을 청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 불변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믿기 때문에 산을 향한다는 것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께만 희망을 걸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오랜 시간으로 산조차 변할 수가 있을지 몰라요. 제가 구미 상모동에 왔을 때 91년도만 해도 이 앞에 산이 하나 큰 있었고 이쪽에도 산이 하나 있었는데 산두개가 몇 년 안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옛날 뭐 안 봤죠? 제 안태 고향인 북삼에 가면 뒤에 큰 산이 있었어요. 그 산에 북삼계 처녀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산에 가서 막 기도 고함 지르니까 막 몽둥이 가지고 노인들이 올라가서 막 세리 패니까 막 도망가다 굴러가 넘어지고 깨지고 이러면서도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산이 없어졌어요. 그 우리 교인들도 있어요. 산은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도 혹시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오랜 세월 속에서 생명이 가고 오고 하는 수많은 세월 변화 가운데도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천지가 다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으신 분. 시인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이에요. 나를 볼 아름다운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나에게 아름다운 사명 주시고 언젠간 뜨거운 눈물로 기도했던 뜨거운 순간이 가슴에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떠나지 않고 임마누엘로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셨다가 미워하시고 잘한다고 칭찬하시다가 못하면 버리시고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기 것도 아닌데 내 분깃은 내어놓으라고 고함지르고 때를 써서 자기 분깃이라고 받아 도망가듯이 가서 다 탕진하고 갈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탕자 남는 냄새라는 옷을 입고 배고픈 창자를 움켜쥐고 불쌍히 돌아오는 그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은 당장에 얼굴을 내고 싶지만 그러나 나오는 비유 속에 아버지는 뛰어가 냄새라거나 보기 흉하거나 그를 안고 입맞추며 기쁨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경우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그 앞에 우리의 삶은 새로운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아빠 하고 부르짖으면 모두가 다 잊어버리고 그 애절한 소리에 뭐가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아시고 채워줄 줄 믿습니다. 절대 변함 없으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기원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도움을 누구에게 찾아야 하겠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시로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시로다. 1절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자문하고 난 다음 신속하고 정확하게 빨리 대답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무엇입니까? 오 주여, 어떻게 하여야 이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겠습니까? 오 주여, 어찌하면 물질의 고난에서 헤어나올 수 있겠습니까? 주여, 어찌하면 이 질병의 깃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있겠습니까? 부부간에, 자식간에, 가족간에, 일터와 생업에 질문이 제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질문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질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여 나의 도움이 어디 가면 있겠습니까? 주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힘의 주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 물음의 대답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네. 어린 아이가 우는 소리만 들어도 그 소리가 어떤 무엇을 원하는지 핏줄을 통해서 엄마가 알듯이, 금세 젖을 먹이는데 막 우는 소리가 너무 비참해. 너무 아파. 어디 아픈 게 있구나, 잘못된 게 있구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부르짖는 여러분의 소리만 들어도 일일이 다 열거 안 해도 다 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물음을, 우리의 제목을, 모든 문제를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특세에 가지고 와서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길고도 험난한 순례길을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게 오라. 내가 도움을 주겠노라. 아멘.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해 주겠노라. 아멘. 내 품으로 오라. 내가 지켜주겠노라. 시편 121편 이 전장을 보면 지킨다는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이는 도움을 청한 자에게 위로와 안위가 될 뿐만 아니라 위기와 공격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위안과 안전의 확신을 주는 말씀으로 지켜준다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생각 속에 자신이 풀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떠오르게 될 것이고,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나 고민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비싼 승용차를 좀 고장나면 마음대로 고치려고 달라들겠습니까? 잘못하면 낭패를 봅니다. 뭐 우리 남성뿐 아니라 여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차를 시동 걸어 밟으면 가고, 브레이크 밟으면 서고, 돌리면 우측 좌측, 이거 뭐 알지? 하긴 모릅니다. 그런데 소리도 난다고 해가지고 그 본는 여러 가지 뭐 했느냐 급할 필요 없어. 못합니다. 현명한 방법은 그것을 제조한 회사의 서비스 센터에 도움을 청하면 되는 거예요. 전화 한 통하면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절망이 너무 힘든 현실을 맞이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습니까? 내게 있는 힘을 총동원해가 해결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려고 동분서주 해보시렵니까? 이것은 수백만 개 부품으로 맞는 제트기를 스스로 고치려고 하다가 더 망가져 쓸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과 같아요. 우리의 몸은 수백만 개의 부품으로 만든 제트기보다 다 비교할 수 없는 정교하고 오묘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고장이 나서 골치 아픈 문제를 고쳐줄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인간을 설계하시고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돌리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능히 고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풀 수 있는 기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도움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특세에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있는 해결의 키를 받으러 오라고 부르시는데도 이래도 안 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디 멀리 갔더라도 몇 시간이 걸려도 참석하고 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뭐 정치 경제가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금융공단이 어려워서 모든 기업들이 해외로 다 빠져나가고 지금 어렵습니다. 이래서 지난번에 국민기독교협의회 지도자협의회가 주최하고 제가 회장인데요. 국민기총 성시와 연합회에서 공단에 모여가지고 제가 설교하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로 아 이렇구나 해서 시에서는 각 단체마다 거기 와서 밟아보고 또 마음적으로 박수를 치고 좋은 소문이 나도록 그렇게 또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국민공단도 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지금 뭐 학원이나 아니면은 삶의 모두가 택시까지 어렵다고 하는 시대인데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럴 때에 국민을 책임지고 경복의 중심에서 영남의 중심에서 우리 교단의 중심에서 건강한 교회로 아는 소문난 우리 교회가 이번 특세에 마음을 모으면 구미가 바뀌어지고 새로워지고 우리의 뜨거운 눈물은 한국의 경제와 정치를 새롭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많이 기도했잖아요. 전할 때마다 이번에 나의 인생 승리의 비결은 오직 기도뿐이다. 시작. 나의 인생 승리의 비결은 오직 기도뿐이다. 아멘입니다. 이번에 여러분의 기적과 승리가 기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